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. 한 주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. 자, 오늘 뉴스 브리핑 준비한 거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FOMC 얘기에 대한 그 후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. 확실히 좀 미국의 지표들, 특히 물가 관련 지표들의 둔화세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. PPI, CPI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오늘 어제 밤늦게 나왔죠. 5월 PPI 역시 원래는 좀 플러스 정도, 플러스 소폭 정도 뭐 되지 않겠냐 싶었던 게 마이너스 0.2%를 이렇게 해서 깜짝 감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가 더 크다.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휘발유 가격 등 이 에너지 쪽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게 뭐 직접적인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도매 물가는 시차 뭐 짧게 보면 한 달부터 얘기가 나오는 한 6개월 그 사이에 이제 소매 물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CPI의 둔화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 어떤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서는 또 하나의 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. 이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은 이 미국의 이런 상황들 어제 FOMC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연내 원래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게 연초부터 사실인데 지금은 일단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근데 한 번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. 근데 시장은 한 번이라도 내리는 게 어디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제 시장이 환호했고 오늘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. 한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 일부 위원들 가운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는 거. 이 점에 좀 더 시장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CPI라든가 PPI가 둔화되는 게 뚜렷해지고 있다. 이 부분은 확실한 팩트는 맞는데 어제 그 이게 3, 6, 9, 12 이렇게 연준이 FOMC를 할 때마다 요 네 달에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그 경제 전망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어제 나왔던 연준의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은 근원 PCI 기준으로 2.6%를 올해 될 것이다 전망을 했던 거거든요. 3월 달 전망치에서 2.4%였으니까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. 연준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3월 달 전망보다 6월 달 전망 때도 상향됐다라는 거는 조금 좀 무겁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비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아직은 이 강한 탄력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에 대해서는 아직 연말까지는 적어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좀 유념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 얘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 가까이 샀던 거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 번호풍 탈까? 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이데일리 증권면에서 이렇게 앞에 좀 크게 다뤄졌냐 하면은 삼성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연초에 5만 5천 원대에서 어제 7만 8천 원대까지 사실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연초 상반기에 수익률 잘 나온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표주라는 겁니다.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7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넘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덜 오른 거죠. 그러니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보는 분들은. 근데 이제 잘 아시죠? HBM 때문인 건데요.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HBM을 단독 납품을 그동안 계속 해왔죠. 물론 이제 마이크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런 어떤 재료들이 주가에 뭐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엔비디아가 오른 것만큼이나 SK 하이닉스도 올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악재가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. 전체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의 순매수 부분에서도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결국은 3분기에는 또는 늦어도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 문제, 즉 외국인이 사느냐 마느냐, 즉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린 게 너무나도 뭐 뚜렷한 그런 대표적인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뭐 향배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외국인의 이 수급 문제도 함께 같이 보신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좀
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DRAM 가격들. DDR 쪽 DRAM하고 NAND 쪽 DRAM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. 이 부분도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어떤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를 하는 김에 한국은행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한국은행이 어제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. 사실 매번 하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FOMC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내놓느냐, 이게 이제 향후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의 어떤 움직임에 미리 어떤 선제적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신호가 되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을 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.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입장은 시장에서 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. 상당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으로 한국은행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. 연말까지 그 연준의 입장은 금리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더뎌질 수 있는다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어제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. 이에 앞서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는 어제 FOMC 결과를 보기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은 2%에 대해 물가가 수렴이 되는 걸 확신할 때까지는 지금의 현재 상황, 금리, 통화정책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.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.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.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다음에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빨라야 4분기, 늦으면 내년 초에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. 이런 전망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더 지연된다는 얘기는 우리 거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금리, 현재 이 5% 전후의 고금리 상황이 더 계속된다.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주름살을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좀 가계와 기업 대출 올 1분기에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었고요.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의, 특히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 연체율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 경제의 이 내실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. 결국 이런 얘기들은 시장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장, 즉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가뜩이나 해외로 투자 비중이 더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, 거시경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장에도 결국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얘기는 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저도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전기산 H현대 부회장, 3세 경영인이죠. 자사주를 계속 삽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시장의 전망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서 또 사고 있습니다. 보니까 지금 지난달 초부터 해서 27차례 44만 주, 돈으로는 300억 넘게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회사의 경영진이라든가 어떤 뭐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산다는 건 호재다.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. 오너가 자사주를 계속해서 산다는 거는 이 호재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죠. 자,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일단은 지난달 8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된 자회사죠.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에 따른 모회사, 즉 HD 현대의 어떤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을 지겠다. 이런 책임 경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HD 현대가 HD 현대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주회사 내에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,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, 지금 정 부회장의 지분율이 5% 초반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높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거를 또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지배구조를 강화한다. 이런 측면 해석도 좀 가능할 수 있고요. 근데 전체적으로 지주회사, 또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, 가 지분을 늘린다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단순히 뭐 주가가 뭐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봅니다.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배구조 강화 차원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신세계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이 오너 그룹들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상속세 세금,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아직은 뭐 정몽준 회장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미리 지분을 높여서 그리고 그 사이에 지분을 높이면서 배당도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을 뭐 미리 좀 마련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역시 오너가 자사주를 사는 거는
단순히 호재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달려오는 시간 고생하셨습니다. 잘 주말에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